반갑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연락사무소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비적이고 보조적 활동에 대해서, 자,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재밌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연락사무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이 어떤 거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을 단순하게 구입을 하는 경우, 뭐 보조적이고 예비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을 잠깐 우리 회사에, 우리 사무실에, 우리 연락사무소에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관을 하는 경우, 광고 선전을 하는 경우 본사를 위해서, 자, 본사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 물건 과연 팔릴까? 한국에 그러면은 지점 내고 우리 자회사 만들고 할 수 있어? 라는 걸 미리 들어와서 일종의 선발대죠. 선발대, 사전 답사 같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을 하는 거예요. 또는 시장조사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해서 가공하게 하는 활동들, 이러한 것들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의 예입니다. 에요. 그런데요. 자, 그런데요. 자, 예비적인 고 보조적인 활동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본사의 사업 목적이랑 동일한 경우에 과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우리 회사가 외국의 유명한 광고회사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연락사무소를 차리고 광고활동, 조금 전에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 예시라면서요, 광고를 했어요. 자, 우리 회사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에 광고를 하는 거는 뭐예요? 본사의 사업 목적이랑 동일하죠? 자, 연락사무소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미국의 우리 아주 유명한 구매를 하는 회사예요. 구매, 물건을 사오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연락사무소를 한국에 차려가지고, 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예시에서 구매, 예비적이라며, 보조적이라며,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라면 본사의 사업 목적과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안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우리 정보를 수집을 해서 뭐 리서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베이를 한다든가 이러한 회사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리서치를 하고 서베이를 하는 거 똑같은 논리죠.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들어왔는데 본사가 아니라, 외국 본사가 아니라 또 다른 기업, 제3의 기업을 위해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으로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고 본사의 사업 목적과 동일해서 너네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연락사무소가 국내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내 사업장에 해당이 되면은요,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요. 한국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자,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고요. 자, 부가세 신고 때마다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되고요. 자, 매입세 공제는 가능한 건 이건 좋은 일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이제부터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나와서 너네 국내 사업장이야. 앞으로 이거 해. 알겠어. 하면 돼.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왔네? 자, 지금까지 이거 국내 사업장 예전서부터 해당했던 걸로 우린 판단할 거야. 너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도 아니지. 국내 사업장이지. 자, 그럼 지금까지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다 소급해서, 네, 이거 안 했어. 왜 안 했어? 아, 나 몰랐는데? 국내 사업장이라고 오늘 와서 얘기했잖아. 그건 그거고 넌 예전부터 국내 사업장이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지금까지 안 한 거에 대해서 전부 가산세를 매길 거야. 전부 세금 내. 이러한 경우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걸 주의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마라? 자,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해라. 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사례 마지막으로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사무소 활동이 본사의 사업적 목적과 동일한 경우, 좀 전 설명드렸어요. 또는 제3의 기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우리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자, 고정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또 본사가 판 물건을 우리 연락사무소에 있는, 한국에서 외국 물건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지택 물건?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와서 연락사무소에서, 아, 이거 어디가 망가졌네, 고쳐줘요. 애프터 서비스 고정사업장 됩니다. 그리고 본사, 여기에서, 자, 한국 내 연락사무소에서 기업의 관리 활동, 본사나 아니면은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한국 지역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연락사무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